삼성전자가 잠시 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암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 업체들의 호실적이 필요한 때인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부진 속에서 과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6조 원을 사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앞서 첫 번째 이슈 진단에 이어서도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2분기 잠정 실적 이제 잠시 쉬우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약간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결국엔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건 1분기가 6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보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감소했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지금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결국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것이 거의 유력하고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에 가격이 추가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던 디스플레이가 소폭 흑자로 전환했을 거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환된 그 흑자 폭이 얼마 될 거냐에 따라서 1분기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좀 감소할 수도 있다는데 그 컨센서스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낮아지고 네.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분기보다 조금 높게 보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나온 컨센서스는 오히려 1분기보다도 하락하고 심지어는 6조 미칠 거라는 아, 예상치도 나오고 있어서 그 정도인가요? 네, 좀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네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삼성전자의 주력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지 않았나요? 지금 반도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분기 실적으로 하면 4분기부터고 월별로 보면 12월부터 수출이 네.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증가할 수는 없는 구조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가격이 뭐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던 것이 아니고 네. 그동안 사실 오버슈팅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계산한 것과 비교해보면 네. 아직도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추가로 하락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하반기에도 일단 하락하는 품목들이 더 많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YOY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한다면 네. 수출이나 매출, 영업이익은 모두 다 감소세로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이 반도체 산업은 계절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실적이 그렇죠. 좋아지죠. 예. 그래서 QOQ로 본다면 뭐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비로 네, 본다면. 그렇지만은 예. 그건 항상 존재하는 계절 네.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 전년 동기비 플러스 돌아서야 회복이라는 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올해는 말까지는 회복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회복이 네. 힘들다. 예. 삼성전자의 뭐 주력이라고 하면 반도체도 있겠지만 또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도 뭐 최근에 계속 그랬지만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약간 성숙 시장이어서 과거 LCD가 고성장을 하다가 네.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이제 보급률이 너무 높아졌어. 지금 뭐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 시장마저도 이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네. 이제 아시안 지역에 있는 기존에 높지 않았던 시장들 조금 기대할 만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의미 있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해서 저희들이 마진을 높이는 ASP를 높이는 전략들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하면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주력이 이제 메모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메모리 사업의 불황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 봐요. 저희들이 사실은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 뭐 과거 한 3,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록을 비교해보면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탑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하반기에도 뭐 최근 2년을 제외하고 여전히 좋은 실적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최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과거랑 비교하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 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19년이고 지금 뭐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목표는 지금 2030년 비메모리 1위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19년에서 30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간격이 벌어질 텐데 그럼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어떤 걸로 좀 유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2010년, 11년 OLED가 막 등장할 때 네. 고민했던 거예요. LCD가 아직까지는 캐시카우인데 OLED 투자로 전환해서 당분간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먹거리를 유지하면서 OLED를 최대한 늘릴 것이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네네.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면 네. 약간의 손실과 매출 감소가 있더라도 비메모리 쪽을
대량 투자라는 게 맞고 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실적은 조금씩 악화될 수가 있으면 투자자들은 약간 이탈할 수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얼마나 맞추면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최근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손실을 이렇게 참으면서까지 한 10년 정도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지금 연간 영업이 규모로 보면 상당 부분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몇 년 동안 집중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가 또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네. 저는 뭐 양쪽을 다 병행해서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워낙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있어서 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분간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경제 수출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조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수출이 있을 수 있고 예. 설비 투자 그다음 고용 같은 효과들이 있는데 IT 산업들은 규모 큰 거에 비해서는 고용이나 파급 효과는 사실 굴뚝 산업에 비해서 크지가 않은 네. 형편이어서 사실 수출과 설비 투자가 큰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몫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가격 하락의 효과 때문에 전년과 비교를 하면 설비 투자나 수출이 다 마이너스로 가서 지금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포지티브 역할을 했다면 네. 올해는 마이너스 영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내년쯤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 산업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인내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나올 삼성전자 실적은 2분기 실적, 그렇죠. 잠정 네. 실적인 잠정 실적. 거고 사실 이제 7월이잖아요. 3분기가 시작이 네. 됐는데 7월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3분기부터는 분명히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상충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예상했던 거에서 생각지 못했던 두 가지가 터진 게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화해 제재가 있었고 네. 근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봉합이 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7월 초에 일본의 제재가 터졌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수출을 완전히 금한 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3개월 정도 일단은 지연 효과가 있는 거고 결국 네. 3개월 후에 일본 정부가 실제로 요청이 올라온 기업의 선적에 대한 허가를 할 거냐 불허할 거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정말 치명적인 효과를 받으면서 장기간 될 건지 몇 개월간의 어려운 고비를 일시적으로만 하고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판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미정인 상태거든요. 네.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 들어간 품목 소재들이 이제 뭐 플로린 폴리이미드라든지 에칭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소재에 있어서 굉장히 부품에 있어서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기도 하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한국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도 높고 네. 거꾸로 그 제품들을 생산한 일본의 한국 의존도도 같이 높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 순수하게 저희들 정치적인 걸 떠나서 보면은 한국이나 기업이나 다 지금 죽을 맛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조차도 일본 기업들이 네. 어떤 기업은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의존도가 매출의 70% 80%가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수출을 한국에 못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타격 못지않게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네.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공멸하는 지금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근데 이 부분에 기업들이 풀어줄 수 있는 없는 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 저희들이 좋은 협상을 해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품을 수입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대상이 우리는 또 미국 쪽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아마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수출 금지까지 가게 되면 예. 중국과 미국 쪽에서도 아마 분명히 여론이라든가 기업들의 움직임이 예.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을 공급받아서 미국과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모든 영향을 받게 되어서 글로벌 체인망 자체에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요. 네네. 다들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 기록했고요. 56% 급감한 수치입니다. 아, 전년 동기 대비로는 5.6% 급감, 56%인가요? 56%입니다. 네네. 급감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6조 원은 사수를 했어요. 6조 5천억이면 1분기보다 네. 조금... 나아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저는 최근의 상황에서 본다면 선방을 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조 5천억 정도면? 네, 그렇죠. 1분기보다 낮아질 거라는 전망조차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이지만 저희들이 상상이 됐다는 것은 저는 약간 네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56조로 전년 대비로 4%. 전년하고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반도체 쪽의 가격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삼성전자와 잠적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됐습니다. 우선 전일 대비해서 1%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약과권 정도로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6조를 지켰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애플의 그 OLED 보상금과 관련한 영업의 이익이 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급한 개선을 확신할 정도의 어떤 실적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익이 많이 줄었지만 하반기 이후에 그래도 아직 기대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으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지금 일본의 수출 제재 이슈가 있고, 여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은 일단은 부진하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앞으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 반도체 업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게 중요한 어떤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인데요. 이 공급 요인이라는 것은 한번 그 공급 라인이 균열이 생기면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부진보다는 좀 더 심각한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그 화웨이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그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이런 요인들은 사실은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크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좀 업황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연초 들어서는 거의 20% 정도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8일째 정도 주가가 주식을 좀 사는 걸 보면은 이런 업황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의 어떤 독특한 지위는 유지가 될 것이라는 좀 장기적인 전망도 사실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쉽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 하락이나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허재환 연구원 연결해서 또 앞으로의 흐름까지 좀 전망해봤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출이 56조 원,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대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뭐 그 정도면은 중립에서 살짝 위쪽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립에서 있고요. 조금 더 위쪽. 네,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2분기에는 다 1분기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 생각보다 휴대폰 시장도 판매가 초반만큼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네. 가격 하락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화웨이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요. 네.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망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저 상태면은 반도체에서 분명히 많이 감소했을 텐데 네. 아마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쪽에서 그래도 네. 약간 선방을 해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주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